가볍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 가수 임영웅씨와 관련해서 정말 반갑고 반가운 소식 정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정규앨범 2집이 언제 나오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발매 일정이 확정돼서요 발표됐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영웅 첫 번째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죠.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의 첫 방송이 나가고요. 이 첫 방송의 말미에 임영웅의 정규앨범 신곡 중에 하나가 일부가 공개돼서요. 정규앨범 2집에 대한 관심과 화제가 폭발하고 있는데 드디어 발매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냐면요. 6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되는 두 번째 방송인 6월 4일, 3일 이후에 그 다음 주 6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정규 앨범 2집이 발매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5일 PM 6시 오후 6시 릴리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영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팬들의 반응이 난리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드는 신곡 초초대박 예감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멋진 가수 아름다운 노래 기다립니다. 신곡 기대됩니다. 대박 기원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달력에 동그라미 그려놓기 알람 맞춰놓기 열심히 대기 중입니다.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입니다. 라고 이런 댓글도 쓰고 있고요. 신곡이다! 와!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데? 기쁘게 뛰는데? 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고요. 와우 대박! 신곡이!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사막의 모래알이 되어 그대가 걸어갈 수 있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신곡 중 일부가에 공개된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감성 신곡 기대합니다. 신곡 벌써 설렌다. 6월 5일이니까요. 1집이 지난해 5월 2일에 발매되지 않았습니까? 만 1년하고도 한 달 만에 정규 앨범 2집이 발매되는 겁니다. 기대 만발요. 와우 신곡 너무 설렙니다. 6월 5일 오후 6시 딱 기다릴게요. 임영웅 사랑해. 자 이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댓글을. 자 이렇습니다. 최고다. 너무 기대댕융. 대박나소서. 이렇습니다. 신곡인가요? 이게 뭔가요? 신곡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신곡인가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고요. 임영웅 신곡 떨림으로 다가오네요. 수고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6월 5일 오후 6시 기대감 폭발 기다리고 또 기다릴게요.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임영웅 이제 정규앨범 신곡에 대해서도 스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27일에 방송됐던 마이 리틀 히어로 첫 방송의 말미에 이 신곡 중에 일부를 스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스포는 관심을 폭발하는데 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규 앨범 2집의 발매 일정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규 앨범 2집과 관련해서 후속 내용이 나오면요 기사가 나오면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